보세요. 포장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서 옵니다. 오늘 진솔의 참기름, 들기름, 고소한 향이 진동을 하겠네요. 진솔의 참기름, 들기름, 볶은 참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생채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진솔에서 나오는 통 참깨 100%로 만든 참기름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띄고, 와, 참기름 향이, 우와, 너무 좋습니다. 진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없어요. 찌꺼기가. 그리고 이렇게 참기름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진솔에서 나오는 볶은 참깨 이걸 넣겠습니다. 볶은 참깨 듬뿍 넣고, 자, 조물조물 하겠습니다.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 너무 맛나 보이죠? 그리고 향기가 지금, 와, 배고파요. 향이 너무 좋아요. 전통 압착 착육 방식과 벤조피렌이 없습니다. 오, 끓이면서 여기까지 나네? 와, 신랑이 지금 밖에 계시는데, 지금 밖에까지 참기름 향기가 난답니다. 와, 진짜 온통 고소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조선 배추를 쌈장 넣고 이렇게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솔에서 나오는 통들깨 100%의 들기름으로 할 겁니다. 들기름으로 하면 참 맛있어요. 들기름 자체가 몸에도 좋고. 입니다. 자, 들기름 듬뿍 넣었어요. 진솔에서 나온 들기름. 자, 깨도 넣고. 자, 요렇게, 자,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머나. 아니, 이게, 들기름 향이, 걷기까지, 밖에까지 나예. 우와. 우와, 진짜, 좋은가 봐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반 숟갈이나, 소주잔, 요만큼,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지요? 맛있다. 네. 저희 집 모청이 아주 부드러워서 데쳐서 그냥 김치 담는 식으로 젓갈 넣고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양념을 넣고 난 다음에 자, 깨를 넣겠습니다. 깨를 넣고 진솔에 나오는 볶은 참깨 넣고 그 다음에 진솔에서 나오는 참기름,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자, 넣어 보겠습니다.